사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 꿈은 현모양처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꿈이 어렸을 때부터 현모양처였어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아 누가 봐도 그 현모양처 안 같은데 누가 봐도 집안 살림이 안 생겼는데 무슨 현모양처야 막 이래요. 근데 꿈이 현모양처 맞습니다. 애 키우고 남편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가정 꾸리는 건 모든 여자의 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꿈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꿈과 함께 일도 나의 꿈의 하나가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일이 잘 되겠어요? 일이 안 되는데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둘 다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 같은 경우도 그래도 끝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아직 마흔도 안 됐어요. 39입니다.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꿈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꿈 갖고 있을까? 어떻게 꿈 갖고 계세요? 머릿속에 딱 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 마지막에 어떤 꿈도 꿨었냐면 도서관을 하나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집에다가 이 책장을 도서관처럼 그 책을 다 꾸며놓는 게 제 그 꿈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그게 있었다가 나중에 크면서 좀 다른 직업을 막 바뀌었다가 한 3년 전쯤인가 운전하다가 문득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 나 나중에 도서관 같은 거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아이들도 들어오고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나는 그 옆에 한 편에서 이제 책이나 쓰고 책을 읽으면서 그럼 진짜 좋겠다. 이 책 다 내 책이니까. 그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 참 외롭긴 하겠다. 그래서 취미도 배워야 되겠다. 이제 자꾸 이런 여러 활동적인 것도 있는데 결국 그쪽으로도 계속 가더라고. 최종적으로 죽기 전에. 그러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럼 돈은 수단이죠. 어차피 뭐 그 돈 갖고 사고 죽을 것도 아니고 그죠? 꿈 뭐예요? 저는 그런 꿈들 갖고 있는데 어때요? 머릿속에 있으세요 혹시? 한 번 정도는 꾸길 바랍니다. 이게 당장 머릿속에 딱 나와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봐요. 꿈이 뭐야? 대부분 나오는 게 되게 웃겨요. 재단 만들게, 뜨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재단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그래, 네 꿈이 내 꿈보다 더 대단하다,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까지 강의는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달성 불가능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재단 좀 있으면 돈 좀 있는 것 같고 돈 많이 벌면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뭐 이런 거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잡힐 겁니다. 어린 애들처럼 막연하게 달성 안 되는 그런 것들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들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전도 필요해요. 꿈이 있으면요 비전도 있어요. 저도 머릿속에 그 있어요. 한 번씩은 그려봅니다. 지금 노트는 다 갖고 계시죠? 뭐 A4용지 필요하면 소희씨가 A4용지 좀 갖다 주실래요? 저쪽 사무실 가가지고 갖다 주세요. A4용지 좀 넉넉하게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거를 한번 점검하고 갈 겁니다. 왜 점검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그거를 눈으로 본 사람하고요 그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진 않지만 그래도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게 딱 서 있으면요.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순간에 취직이나 할까?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조차 어떻게 했냐면 옆에 사람들이 계속 그랬었어요. 너 진짜 지금 취직하면 괜찮겠어? 나눠주실래요? 한 잔씩? 지금 취직하면 괜찮겠어? 네가 나중에 꿈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취직해도 이루어질 수 있겠어를 주변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볼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어떻게 되죠? 취직하면 안 되죠.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요. 그냥 지금 불안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감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존에 대한 불안감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직업이 있거나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거 확 버리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버리고 나오지 말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버리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흔들리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집중이라고 하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선택과 집중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포기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사이에는요, 포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걸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선택을 했다면 선택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포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은 누구나 더 잘하는 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잘하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요. 근데 그 포기라고 하는 게 지금 잠깐 때려치라는 포기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심이라는 게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나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작년은 진짜 제가 생각하기도 싫은데 지난 학기에 이제 30학점 들었다고 했잖아요. 학교 두 군데를 다녀요. 학교 두 군데를 다니면서 강의를 다 하면서 우리 직원도 관리해가면서 고객사 관리해가면서 제안서 보내고 원고도 쓰고 해야 될 일이 수십만 가지가 물론 더 바빴으시기보다 지금 덜 하긴 했어요. 근데 바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 하면서 자꾸 상황에 이끌려가는구나를 자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끌려간다는 게 뭐냐면 학교 가야 시기니까 학교 가고 막 할 일이 많으니까 급한 것만 하다가 중요한 걸 못하는 거를 제가 스스로 느끼면서 4월달쯤이 됐나요? 작년 4월달 그때도 27학점 들었거든요. 27학점 들으면서 막 딱 바쁘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돈도 못 벌면서 공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정했어요. 내가 학교 왜 다니지? 나에게 학교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는 공부는 일이거든요.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지식을 쌓는 거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학위를 하는 거고 내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부하는 거를 핑계로 일이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운전을 제가 워낙 장거리를 합니다. 오늘 저녁 때도 창원으로 내려가요. 강의 끝나고. 갔다가 창원 가는구나. 가는데 운전을 하는 시간이 보통 4시간 그리고 2시간 이동하는 거 다 운전인데 운전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머릿속에 일 생각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일로 집중을 시켰어요. 내가 지금보다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일에 집중하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지? 내가 강의를 하려면 어떤 컨텐츠로 강의를 해야 되지? 이거를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자꾸 생각을 집중시켰어요. 의도적으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지금 운전을 하면서 그 얘기는 학교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학교도 가고 생각을 계속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사람이 참 재밌어요. 생각은요 내가 계속 의식을 집중하는 대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생각을 막 집중을 했더니 내가 지금 무슨 문제에 봉착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느끼지? 내가 왜 산만하다고 느끼지? 내가 아무것도 왜 집중 못하지를 생각하면서 집중을 막 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직원을 이제 안 두고 있을 때였어요. 공부에 집중하자 그러고서 이제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래 당연히 영향 미치죠. 문제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그 직원한테도 그랬어요. 좀 많이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일이 되게 많고 이래서 혼자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그 친구가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일을 도와줬다는 얘기 아닙니다. 일을 신경 안 쓰게 좀 많이 해줬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좀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일이 좀 덜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시간 관리를 좀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걸 효율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계속 생각을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과거에 정말 너무너무나 바쁘던 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던 그 시절에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지 다시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직원이 다섯, 여섯 명씩 됐었으니까 그 직원들 나눠서 하던 일들 못하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계속 찾아서 하나씩 그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것들을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집중했어요. 이 집중을 사실은 이 생각을 집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더 집중해서 뭐 그걸 좀 더 생각하는 거죠. 왜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쵸? 애인 생각 자꾸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타오르잖아요. 똑같아요. 생각을 집중할수록 마음이 더 불타오르고요. 생각을 더 집중할수록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꿈을 꾸는가. 이게 내 삶의 여유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에서 내가 얻어지는 과정과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이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맨 위에다.